여러분, 이번 총선은 1번 승일, 2번 숭일, 다시 말하면 1번 독도, 2번 다케시마, 또 다시 말하면 1번 동해, 2번 일본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굳건한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대한 항의 한마디 한 일이 없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승리를 가져가면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숭배하는 숭일 문화가 대한민국에 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 않을 여부, 승리를 할 거냐 숭일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편성하게 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승일이냐 숭일이냐 혹은 일본이냐 일본이냐라는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반드시 한일전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칭송, 대한민국 대통령 해군 우기기의 경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아닌 북한을 때리는 정부, 몰락하는 기시다호 구조에 나선 윤석열 정부, 친일을 넘어 이젠 숭일이다, 입만 열면 자유, 알고 보니 윤석열 정부의 숭일 자유, 대한민국 국격을 파부드려는 대통령, 어느 나라 지도자인가,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들, 총선은 한일전이다. 서울의 소리, 승일이냐 숭일이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총선 꼭 29일 남았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서울의 소리 특집 방송, 총선은 한일전이다. 일본에게 승리하는 승리를 할 것인가, 일본을 숭상하는 숭일을 할 것인가, 승일이냐 숭일이냐 특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원래 제호가 민족의 소리고, 저는 상당히 보수가 아닌 우익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우리가 알다시피 독도가 지금 넘어가는 중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본이 정말 대한민국을 뭐 침략을 한다 하더라도 단 한마디 항의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일본 의상을 만났는데, 일본 의상이 면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했는데도 지금 대사도 조치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대한 항의 한마디 한 일이 없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승리를 가져가면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숭배하는 숭일 문화가 대한민국에 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지지 않으려고 승리를 할 거냐 숭일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편성하게 되고, 오늘 첫 출연자를 김구 선생님 증손자 김용만 후보를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범 증손 김용만입니다. 네. 김용만 후보님,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선 이후 윤 정권에서 현 시점까지, 현 시점도 아니죠, 이제 2월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또 많이 나왔는데요. 쭉 보시면은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지금 국정교과서를 지지했던 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작년 3월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3자 변제, 뭐 아직까지도 이 판결이 나고 있죠. 그 3자 변제는 맞지 않다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한일 굴종외교 속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방관,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승만 기념관 설립, 그리고 쭉 있는데요. 이 외교부에서 있었었던 독도 제외, 그 대한민국 공관 제외 공관 표기 이후에도 또 최근에 3.1절에도 또 행안부가 실수가 있었죠. 임시정부가 3.1절에 임시정부가 있었었다는 등. 하얼빈에. 네, 하얼빈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뭐 실수라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는 실수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의 뭐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될 정도의 문제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제가 역사를 대표하는 한 명의 인재로서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어찌 보면 맞서 싸우고 지금까지 있었었던 이런 실정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강령에도 이런 정신이 묻어나고 있고요. 그 정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제가 왜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왜 저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물론 그전에도 찾았지만 더 그게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외적 군대 가는 길에 비가 내린다. 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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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굳건한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앞에 보시는 글 이제 백범의 친필 선물 액자를 좀 선물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이 불환과의 환불균이라는 글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정신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백범이 적으셨던 글을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하면 우리 당인 거죠. 당에 선물을 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 적음 속에서도 고르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었고 그게 저는 우리 민주당의 정신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 백범 선생은 지금 그 이승만과 친일파에서 부행이 암살되셨지만 실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상을 다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인데 그 임시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방 이후에 한독당 중심으로도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되려면은 어떻게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토지개혁론 요론이라고 하는 요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신 거예요. 한독당 중심에 1948년도에 그 책 표지를 한 장 열면 바로 저 글씨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백범의 정신인데 실은 이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그 고르지 못하다 기회 균등 이런 말 맞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문제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부족 윤석열이 입만 열면 공정하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환불균, 고르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근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정치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 김영만 후보님 그 조지 워싱턴 대에서 정치학 전공하셨는데 서양에서는 정치를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제한된 자원의 권위적 분배라고 합니다.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분배가 정치. 이게 그 정치학 개론에 나온 첫 줄에 나온 이야기인데 바로 고르게 분배하는 게 정치거든요. 고르게 분배하는 것. 그 정신이 바로 백범의 그 휘호에도 남아있고 그 휘호를 선물하신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권이 아주 굴종적인 모습으로 일본을 대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마저도 우리 윤석열 정권과의 신뢰를 운운하면서 일본의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또 그런 일본 정권에 있어서 강하게 반발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승일이냐 숭일이냐 혹은 1번이냐 일본이냐라는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반드시 한일전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은 1번 승일, 2번 숭일 다시 말하면 1번 독도, 2번 다케시마 또 다시 말하면 1번 동해, 2번 일본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총선 승리를 위한 서울의 소리 특집방송 총선은 한일전이다 승일이냐 승일이냐 오늘 시작으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민주시민들과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고 오늘 나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